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우리 집 인테리어는 원장이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바른모마니아 대표원장 오지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는 전혀 인테리어에 관여를 안 했어요.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입원실 확장할 때도 여기다가 맡기게 됐습니다. 따뜻한 조명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었고 편안하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원했어요. 원래 저희는 한의원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입원실에 가시는 분들도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다, 뭐 만족한다, 너무 잘해놨다,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좋다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저는 원하는 대로 나왔지만은 환자분들이 많이 만족하시니까 그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인테리어를 지금 처음 한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개원을 했을 때도 했었고 인테리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잔금 치르고 나면은 연락이 잘 안 돼요.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전화하면은 바로바로 와주고 그래 연락이 잘 돼요. 연락이 잘 되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오셔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더니 아 여기는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다, 여기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남남인데 와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도 챙겨봐 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좀 남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.